앞서서 서울시가 발표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살펴봤는데요. 한편으로는 강남과 송파 등 서울 시내 정비사업 구역이 대거 해제 수순을 밟게 됩니다. 내년 3월 일몰제가 적용되는 곳들입니다. 먼저 일몰제가 뭔지 살펴볼까요? 일몰제란 쉽게 설명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지정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진도가 안 나가면 원점이 되는, 즉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제도입니다. 사실 법조 항에는 일몰제라는 용어는 없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를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 2년 안에 조합 설립 추진위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또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3년 안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못하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의 각 단계를 정해진 시간 안에 완수하라는 겁니다. 지지부진한 정비사업 때문에 개인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건데, 2012년도에 제정돼서 2015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때 개정안에는 2016년 3월 2일 기준으로 4년 안에 조합 설립 신청을 못하면 정비구역을 해제하라는 규정이 추가됐는데, 그 시한이 바로 내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서울에서 일몰제 적용을 받는 곳은 총 38개 구역, 강남과 송파 등 재건축 단지가 23곳, 그리고 성북과 성동, 마포 등 재개발 구역이 15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내년 3월 1일까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사업 진척이 지체되어 온 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한번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처럼 쉽지 않아졌습니다. 단독주택 대규모 재건축 방식은 2012년 폐지돼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아야지 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재개발의 경우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면 구역 지정 요건 자체가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일부 주민들도 재건축 사업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가이드라인과 일몰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몰제로 구역이 해제된 곳은 그동안 사업 진행에 쓰였던 매몰 비용도 지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처럼 도시정비사업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낙후된 생활환경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도 많은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들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중화 1구역입니다. 서울시의 도시재생희망지 사업에 이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김동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랑구 중화 2동 도시재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선정에 이어 최근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5년간 주민 편의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뚜렷하게 주민분들한테 뭐 보여주는 사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고 해갖고 주민들에게 좀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희망지로 선정된 이후 중화이동은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해왔습니다. 올 2월 주민 소통 공간인 보단마을을 개소했고, 독서단과 청소봉사단, 가족체육단 등의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운영하며 도시재생을 위한 자생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 노후도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 그거는 유무형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다시 좀 찾아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주민들의 역할, 또 참여,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따뜻한 마을, 걷고 싶은 마을, 다시 찾는 마을이라는 목표 아래 도시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화이동 보단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발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